부화 직전. 개구리? 물챙이. 이 안에 부화 직전에 있는데. 자, 보자. 도롱뇽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와서 알을 낳고 깨끗. 도롱뇽이 기진맥진해서 아마도 죽은 것 같아. 죽었을까? 아니면 좀 공격을 받았을까? 죽은 거 맞는 거 같아, 그냥. 그지? 힘 빠져서. 힘 빠져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구리가 이거 지형인가 하고 그렇지. 감싼 거지. 그리고 개구리가 거기다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 밥이 되는 거야, 이제? 올챙이 밥이지. 아, 그거 참. 아마 이게 지금 소금쟁이 있다. 이게 밑에가 아빠, 응? 아기 소금쟁이. 저거 뭔지 알지? 이게 밑에가 틀림없이 저기 두껍게 이게 쌓여서 그렇지. 이런 저 도롱뇽이 여러 마리 저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 그치.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지금 덮여서, 그지? 덮여서 안 잠깐만. 보일 수도 있어. 이거, 알 찌꺼기잖아? 알 찌꺼기인데, 부화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 하겠지. 산개구리 알들은 거의 부화가 안 됐어. 한 10분의 1 부화되나? 많이 죽지 않아? 많이 죽지. 많이 먹히고 그러지 않아? 부화되기 전에도 많이 먹히고, 부화된 후에도 많이 먹히지. 근데, 얘네 올챙이에 의해서 먹힐 것 같아. 야. 이거 산개구리 알인데 거의 다 부화가 안 됐거든. 아직 꼬리도 안 생겼는데, 이 안에 근데 것들은. 도롱뇽이 와서 죽은 거는 우리 몇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그지? 처음 보지. 그때도 있었을 텐데 아마 덮여서 못 봤을 거야. 땅속에 이렇게 도롱뇽이 죽다니, 와. 바닥에 덮여서 못 봤을 것 같아. 그래도 용케 고향은 찾아왔니? 어디로 갔을까? 어디 갔다가 왔을까? 고향이잖아, 여기. 고향에 살면서.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글쎄? 이 기슬을 따라서 천바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타고 천바산까지 가서 살다가 온거 아니? 천만산? 응. 계곡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때 천마산에서는 아기 때를 보내다가 좀 자라고 나면은 이리로 알 나오러 오는 거지. 여기 환경이 더 좋으면 여기도 많이 보일 텐데, 성충도.